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3연전 1차전에서 3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. 7회까지 한화의 한 점 차에 뒤지던 롯데는 8회 말 고승민의 2루타와 손호영의 안타로 동점을 만든 뒤 윤동희와 정보근의 연속 적시타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. 7위 한화의 두 경기 차이로 리그 8위를 기록 중인 롯데는 오늘 한화와 홈구장에서 2차전을 치릅니다.